아, 예. 저희가 지금 오늘 3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동 선언을 했고요, 3일 전에. 지금 동참해주고 계신 국회의원 숫자는 현재까지 92분입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양당 독점 체제를 끝내고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실현하자라고 드린 약속을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또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또는 다당제가 소신이다 라는 등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정개특위에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하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과제로 저희 앞에 다가온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입니다. 이 폐지법의 처리를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의원들과 정의당의 이은주 정개특위 의원은 이 법안 심사를 하자라고 지난 3주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심의조차 계속해서 거부해서 지금 정개특위가 파행된 지 벌써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다당제로의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개특위가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국민의힘에 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 심사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구를 합니다. 입장을 내지 않고 대선 때 말만 하고 표만 얻은 다음에 모르쇠 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모습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보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마음이 떠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행한 우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2인 선거구 폐지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 비대위에서도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으세요, 그냥. 네,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선거 전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동안 다당제는 본인의 소신이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불과 한달 만에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2인 선거구 폐지, 중대선거구제는 이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의 그런 승패 유무에 따라서 이런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갈린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들께 드린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개특위 협상에 나와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협의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협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곧 이제 정부를 출범한 그런 곧 여당이 될 그런 분들이 보일 자세는 아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정말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켜줬으면 한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도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전쟁 상태에 가까울 만큼 되게 극단적 정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누가 이기든 같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이 서로 나뉘어서 되게 불필요할 만큼의 공격을 했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제도가 핑계대기 정치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정치개혁에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보며 이번에 새로 입당하신 13만 명의 당원들께서도 좀 다른 정치를 보여달라.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 남탓하거나 남보다만 나으면 정치 만들면 승리할 수 있는 정치 말고 대안을 경쟁하는 정치 만들어 달라는 어떤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이번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선거 목전에 두고 하자는 거냐라고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다음이 되면 또 4년 뒤에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초의회부터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않고 광역이나 국회로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마도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늦게나 이 핑계대기의 정치를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은 갑자기 이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되려 소선거구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양당 기득권제를 놓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아닌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선거구제로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2등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명 당선되는 것인데 이걸 4인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1등, 2등, 3등, 4등 안에 두 명의 민주당 후보자를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초의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시민인데 대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보고 싶지 남보다만 잘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후보자를 보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룰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협의해내려고 하는 것인데 서둘러 이제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뻗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협조해서 법안 심의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예, 네. 김종영도 하시고 김태진 의원도 네, 네. 하시고 다. 정문정. 나 네네.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는 결국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정치권에 더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 그게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들이 다 그것들을 받아서 다당제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 찬성한다라고 다들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말이 아예 뒤바뀐 거죠.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분들에게 엄청 없는 상태죠. 낮은 상태인데 그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말 그 한 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더 이상 계속해서 말 바꾸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말을 지키는구나, 그것들을 위해서 적어도 정말 협의하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선 전에 뱉었던 말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합의를 하고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꼭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10분 좀 더 보세요. 목이 안 아프니까. 코로나 왜 있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저께 인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국정과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개혁 이슈, 정치개혁과 관련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저를 포함해서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의원님들이 다양한 채널로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을 안 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무시로 일관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반복해서 보이신다고 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께서 절대로 국민의힘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뭐 발언은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네네. 저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시기가 아무래도 좀 촉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중순까지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많이 불안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거는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선거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아무리 거대 당이라고 할지라도 172석을 가진 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선거법상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에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당과의 그런 경쟁, 민주당의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그런 용산으로 뭐 이전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사실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정치개혁 그리고 정말 이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그런 이제 곧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곧 야당이 되지만 저희는 야당으로서든 이전에 여당으로서든 저희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일지고 정말 여당과 야당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삶을 정말 더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이제 만들고자 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정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런 민주당으로 네,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